네, 기관의 눈으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화학 섹터의 성장 모멘텀은 PO 쪽에 있다. 아,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올해 전망은 이제 밝아 보입니다. 오늘 그 작년 12월 달인가요? 그 미국 유럽의 전기차 성장 그 성장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왔죠. 예, 유럽 전체요. 제가 숫자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269%인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학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를 우리가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한상원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상원 연구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그 새해 들어서도 예, 새해 들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뭐 애플카도 나오고요. 자율주행도 있고요. 예, 결국은 또 전기차 관련된 이런 종목들 어쨌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가파르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의 주가 상승률 어느 정도인지 예,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네, 그 사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채 한 달도 안 지난 상황이지만 사실 2차 전지 업종은 벌써부터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배터리 3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LG화학 이제 12월 1일에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에 해당을 하는데 LG화학 주가도 한 1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삼성 SDI도 26%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약 51% 가량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재 업체에 또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은 어떤지 한번 요것도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네, 소재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주가 많이 상승했고요. 굉장히 많은 소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하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양극재 업체 중에 에코프로비엠이 14%, 그 LNF가 한 11% 됐고요. 음극 집전체, 뭐 흔히들 동박이라고 아시는 업체일 텐데요. SKC가 거의 한 40%,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 30% 정도 올랐고요. 그 외에 이제 전해질 업체로서 동화기업도 한 28%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틀 전인가요? 그 미국의 그 예전부터 나왔던 뉴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차량, 공공 차량을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숫자를 잊었네요. 한 뭐 수십만 대, 적어도 수십만 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뭐 269% 정도 나왔고. 유럽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약간 전기차 시장이 조금 성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 이제 미국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좀 기대가 크긴 한데 이런 그 각 지역별로 이 성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역별로 나눠보면은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유럽이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그 앞으로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성장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지역별로 안 나눠 보더라도요. 글로벌리 전체로 보더라도 여전히 성장성은 높은 상황이고 2020년 상황을 되짚어 보면 전기차 판매가 아마 300만 대를 상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성장률로 보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기차 판매도 그 완성차, 즉 신차 판매 영역에 속하는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아마 20% 내외의 역성장을 기록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했다는 건 결국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인 저희가 침투율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회복된 부분, 그래서 한 4% 정도를 아마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신차 판매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자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한 15%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침투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뭐 20년에 제가 30%를 넘는 성장을 말씀드렸는데 21년에는 40% 정도 성장하면서 한 400만
성장한데 중반을 넘어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성장세가 작년 올해 그리고 뭐 내년 정도에 그치는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는 지속이 될 거고요. 뭐 2025년까지 연평균으로 보더라도 전기차는 30% 이상 그리고 한 대당 탑재되는 배터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세는 4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저도요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실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그런 소재들을 일본 회사에서 다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미국의 뭐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캐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나 장비 업체, 특히 오늘은 이제 소재 업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재 업체들이 그 위상이 이 글로벌하게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뭐 정말로 격차가 중국 회사랑 크게 벌어지고 일본 회사보다도 좀 앞서고 있고 독일 회사보다도 좀 앞선 이렇게 좀 퍼스트 티어에 포함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3사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글로벌 경쟁사인 뭐 중국의 CATL과 비교했을 때 한국 배터리 3사는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평가, 저희가 보통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만 오히려 국내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제일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단순히 커머디티가 아니라 테크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지만 과거에 팔던 배터리랑 지금 팔리는 배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당연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기술을 주도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인접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에서의 협업에 있어서 국내 소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뭐 새로운 소재 혁신이나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현재 존재하는 한국의 소재 업체들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배터리가 테크의 영역에서 단순히 셀 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이러한 기술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2차 전지 산업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일부 공장을 지금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이 수급 면이나 이 단가 쪽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와 연결해서? 뭐 안 그래도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배터리 원소재에 해당하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메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산업과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물량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물량 측면에서는 여전히 수요 대비 대응할 수 있는 카파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모자란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도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증설을 대응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래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갑자기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면 일시적인 타이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공급 부족 이슈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가격 측면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를 중심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 저희가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용량당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과제를 안고 있고 그러한 과제라는 거는 결국 전기차라는 게 보조금이 사라진 이후에도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 하락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기술 개발을 주도하면서 원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그런 질문, 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줄 수는 없나요? 어렵죠. 예, 그래도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네, 제가 딱 하나를 고르기는 정말 어렵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2차 전지 시장이 아직은 성장의 초입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산업을 본업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을 조금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셀 업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LG화학을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단순히 물량 측면에서 중국 CATL과 양강구도인 문제가 아니라 탑티어 업체로서 사실 새로운 신소재 적용 같은 기술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CATL과 직접 비교를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전지사업부의 가치가 조금 재평가되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LG화학 주가 측면에서 그것이 나쁜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셀 업체 중에서는 사실 SK이노베이션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포인트는 배터리사 중에 가장 가치가 저평가된 업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그 저평가의 이슈는 뭐 미국에서의 소송 관련 문제일 텐데 2월 10일 날 이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소송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탑픽 LG화학 그다음에 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요.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상원 대신증권 책임연구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